서 변호사님, 이재명의 운명을 진짜 좌우할 사람은 이화영 아닌가? 이화영 입에 달렸다. 지금까지 지금 알려진 것은 뭐 그동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방북 요청을 쌍방울치같이 했고 대납도 요청을 한 것까지는 뭐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KBS 같은 데서는 이재명한테도 보고를 했다. 그러나 지금 이화영 측의 변호인이 낸 그 진술서라든가 이것을 보면은 보고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8일 날 지금 이화영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25일 날 해라고 그 공판을 하려고 하고 거기서 증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부인하고 부부싸움 하느라고 연기가 됐는데 과연 8일 날 어떤 말이 이화영 입에서 나올 것인가? 일단 이화영 입은 그동안에 자물쇠로 잠궈져 있다가 지금 봉인이 해제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저는 뭐 8월 8일 날 아무 의미가 없다 봐요. 아, 그래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이게 이화영이 변호사 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가요.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견서가 이게 유출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그렇겠죠. 민구가 이 말을 이재명한테 두 번 보고했다. 이게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서민석 변호사가 법정에서도 판사 앞에 진술서가 맞고 이게 다 인정을 해버렸어요. 한번 자백은 주어 담지 못한다. 물론 이제 형사재판에서 자백은 의미는 없어요. 예. 한번 자백이 번복해도 판사가 믿고 싶어 믿기 때문에 자백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이게 민사재판하고 착각하는 분이 많은데 네, 예. 민사재판에서는요 자백은 절대 구속력이 있어서 판사도 자백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자백이 왕이네요. 제가 박사님한테 100만 원 빌렸다. 이렇게 제가 판사한테 자백을 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100만 원 갚으라고 판사가 판결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민사재판은 당사자 의사가 절대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자백은 판사도 구속합니다. 근데 이 형사재판에서 자백은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예. 내가 사람 죽였다고 자백해도 판사가 볼 때 야 인마 너 네 죽인 증거가 없는데 예. 이러면 너 무죄야 이렇게 풀이날 수도 있는 거고 예. 내가 안 죽였다 해도 증거로 유죄할 수도 있는 거고 예. 형사재판에서는 옛날에는 이게 자백이 증거의 왕이다 이래가지고 막 고문을 해가 자백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자백에 우리 불리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처벌 못한다고 헌법 조문에도 있습니다. 헌법 조문에 예. 따라서 이제 저는 뭐 자백이 형사재판에서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런데 한번 민사재판에서는 자백을 하면 철회 못한다고 돼 있어 법에. 예. 왜 판사도 구속한다 했잖아. 한번 내가 박사님한테 100만 원 빌렸다고 자백했다가 내게 허위 자백이 내가 빌린 적이 없다. 이게 번복이 안 돼요. 그런데 예, 예. 형사재판에서는 뭐 자백이 의미가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나 보고했다 했다가 안 했다 했다 보고했다 했다가 막 수십 번 바꿔대. 그중에 판사는 믿고 싶으면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저는 8월 8일에 의미가 왜 없느냐. 이미 한 번 다 자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 8월 8일 아이라고 해봤자. 법정에서 서민석 변호사가 자백을 했거든요. 그 판사가 물어봐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본인이 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 그럼요. 본인이 옆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아. 그럼 이게 판사가, 변호사가 말하면 판사, 피고인한테 물어보면 똑같은 뜻입니까? 그럼 이게 같은 뜻입니다. 아. 다 물어보기 때문에. 아, 변호사는 이게 그 완전한 100% 대리꾼이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이제 이미 한번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검찰에 전화 확인해 보니 아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그 좀 더 이재명한테 확인 사살 하려고 이화영이를 정의 세우려고 예. 정의 세워서 보고했다는 걸 말해 봐라. 예. 이래로 했는데 이제 그 이화영 측에서 정의는 좀 부담스럽다. 아. 왜냐면 이게 거짓말하면 또 위증으로 막 처벌될 수도 있잖아. 예, 예. 그래서 그냥 이게 피고인 신분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내가 답을 하겠다. 이렇게 그 해가지고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 검찰에서는, 그건 뭐 필요합니까? 이미 한번 자백인 거. 또 이게 물어 또 보고했다고 자백 받아봤자 뭐 똑같은 자백이고, 또 번복하면 더 피곤하기만 하고, 그래서 아마 이게 그냥 안 묻고 이게 그냥 지나가서 재판을 끝낼 수도 있다. 이래 보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인, 백모 씨라고 이분이 이 변호사가, 서 변호사가, 서민석 변호사죠? 이화영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24일 날 그 부인이 해임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해임 통보를 했는데 25일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니 나는 그대로 쓰겠다. 뭐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이다 해갖고 법정사항까지 버렸어요. 그런데 27일 날 다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서민석 변호사를 재신임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서 변호사를 재신임한다는 것은 서 변호사의 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 뜻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근데 이거 변호인단 17명 중에 2명한테 제가 교차로 확인해 봤거든요. 아, 그래요? 해보니까 근데 이거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검찰에 자백한 게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가 먼저 이제 검찰에 자백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보고했다고. 아.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서민석 변호사도 이걸 여기 그 의견서로 정리해서 낸 거예요. 순서가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자백을 왜 합니까? 그렇죠. 아니, 변호사가 왜 자백을 합니까? 변호사가 왜 자백을 합니까? 부인이 지금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아마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도가 있겠죠. 부인은 어떻게든 그 이재명을 살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겠죠. 남편이 죽더라도. 네. 이 말에 그렇게 실제 그런 말 했대. 아니, 당신이 몇 년 더 살면 되지. 그런다고 그게 우리 이재명 죽이려고 허위로 자백하느냐. 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 부인은. 부인이. 네. 지금 이게 부인은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편이 30년 동안 바람 피워가지고 그 문성옥이라는 여자가 다 카드 다 쓰고 문성옥이도 이제 자백을 했죠. 이화영이 일부 썼다고. 이게 뭐 언론에서는 수행비서라 하는데 무슨 게 여성이 수행비서입니까? 같이 산 내였는지 내였는지 무슨 수행비서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차피 이게 부인은 뭐 이게 가정은 파탄이 됐고 애정은 이제 금이 간 거예요. 아. 남편이 뭐 천년 살든 만년 살든 그런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어느 쪽에 그 이재명 살려야겠다. 자기도 이게 개딸 출신 성균관대 운동권 부부 아닙니까? 네. 이래서 이게 막 지금 온갖 이게 해괴한 짓들을 부인이 하고 있는 거죠. 부인이. 네. 근데 이 부인도 자살골을 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진짜 이화영이가 번복했나를 궁금했잖아. 예. 근데 부인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화영이가 마치 다 부른 게 노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었으니까 이게 부인이 막 날뛰면서 그게 뭐 해유고 협박이고 뭐 검찰에 이런 식의 부인의 인터뷰를 잘 보면 CBS 인터뷰 보면은 남편이 다 부른 게 노입니다. 예. 붕괴 나오더라고. 이렇게 이화영이 부인 때문에 지금 이게 남편도 잡고 이재명도 잡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하는 게 이재명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아, 그러면은 아성년 후 설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화영도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재명 절연 그동안까지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인하고도 뭐 하는 것으로 보니까 당신하고는 빠이빠이 하는 게 낫겠다. 두 사람 다 이제 절연해버린 거 그렇게 봐야 하나요? 지금 이재명이가 어떻게 또 회의 협박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동안 좀 시간을 벌어놓은 건 사실 아닙니까? 8월 8일까지. 그때 가서 또 이화영 측에서 하도 이 사람들은 뭐 번복을 잘하니까 또 번복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화영이는 이제 그 뭐, 진짜 부는 이유는요. 진짜 부는 이유는 이게 내년에 통장에 다른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이것까지 조사하면 완전히 골로 가고 내년에 구속됩니다. 아. 어떻게든 이게 진짜 내년을 사랑한대. 그 순수한 사랑을 인정해 주대. 그런 게 변호사 그러더라고. 이화영 변호사가. 이화영 10번 이상 낸다만 변호사가. 아, 그러니까. 그 진짜 사랑한대, 문성옥을. 근데 그 여자가 구속될 상황이. 그 여자 계좌를 몇십 년 동안 생활비로 계좌를 쓰면 쌍방울에만 돈을 받았을까요? 그랬겠죠. 아니면 다른 데서도 돈이 들어왔을까요? 킨텍스 있었죠. 제가 액수까지는 말아요. 천문학적인 액수래. 액수까지 제가 알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물론 이제 검찰도 뭐 회의 협박이 아니고 진짜 이게 문성옥이 구속을 면하고 또 이게 문성옥 계좌에 다른 돈이 들어온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게 추가 악세를 막아야지. 뭐 저는 쌍방울까지만 조사해야지 다른 기업 뇌물 또 준 거 이것까지 조사하는 거는 저는 뭐 좀 가혹하다 봐요. 아. 이화영한테도. 예. 이런 게 이화영이가 입을 연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회의 협박이 아니에요. 예. 검찰 수사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 제 것도 한도 봤다 보면, 핸드폰 하다 보면 막 옛날 만난 애인도 놓고 노잖아요. 예. 이게 꼭 별건 수사를 떠나서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수사가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그, 플리바게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게 서로 딜은 좀 가능합니다. 이걸 굳이 없는 사실을 회유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북한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그,
어차피 지금 여기 그 외국한 관리법은 이미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 간 거는 분명한데, 이 상태에서 그 이화영이가 자기 혼자 이게 덤덩이 있으면 형량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죠. 엄청나죠. 근데 자기가 근데 그 진실을 밝혀놓으면 이게 그, 뭐 자기는 이게 신부로만 부지사가 그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그 대북 송금도 형량을 좀 확 줄일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문성옥이 다른 대설계 들어온 돈이나 구속,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이화영을 하겠죠.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그런 속사정을 부인도 알긴 알 거야. 이 사람이 남편이 왜 부는지 알아. 저게 분명히 내 연애 때문에 내 연애 보호하려고 다른 것 때문에 이게 분다는 뭐 이런 것도 이게 알겠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결과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화영 입장에서는 모든 게 부는 게 낫거든요. 예. 일단 이게 불면 다른 별건도 막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대북 송금도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예. 결국에 이화영이 다 불면 쌍방울에 카드 쓴 거 3억 2천 정도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이화영 부인이 정상적인 부부라면 그래도 이게 남편 형량 줄이는 게 최고 목표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부는 게 맞는데 아마 이게 부인은 그보다 이게 남편 형량보다는 이재명의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여부. 예. 이게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이화영이가 소문에는 이권에 좀 민감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인 내연녀, 내연녀 문성옥 씨의 뭐 계좌에 돈이 뭉터기로 들어왔다 한다면 뭐 문성옥 보고 돈 주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이 누구 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이로서는 불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쌍방울로 대받은 3억 2천만 가지고도 꽤 형량이 나올 텐데 이것까지 또 겹친데다가 진짜 300만 불, 800만 불 그걸 자기가 덤덕이 쓴다 하면은 감옥에서 뭐 죽어서 나오든가 뭐 그런 수가 생기겠네요. 뭐 미국 같으면 40년, 50년 뭐 그렇게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해유 협박이라는 거는요. 오히려 이제 해유 협박을 해가지고 없는 거, 허위 사실을 불도록 하는 거는 이거는 불법이죠. 네. 근데 해유 협박이 있더라도요, 진실을 밝히도록 하는 거는 수사 기법상 괜찮아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화영 입장에서 아무리 해유 협박하더라도 이재명한테 보고를 안 했으면 예. 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한테 보고를 아예 안 했다면야 뭐 안 불겠지만 예. 이미 보고를 다 한 게 증거가 너무 많은데 예. 이걸 이게 내 혼자 따안고 갈려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형량이 너무 올라가니 예.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불법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항상 우리가 형사법에 보면 사실을 인정할 때는요 증거하고 이제 경험칙에 상대리 법이 돼 있어요. 증거와 경험칙 이 경험칙이라는 게 뭐냐 상식입니다. 모든 걸 이게 증거만 가지고 사실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경험칙에 따라서 합리적 추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살인범이요 누굴 만나고 커피에 독약을 탔는데요 이 사람이 한 10분 전에 어느 약국에서 독약을 샀다 독약 산 거는 이게 증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10분 뒤에 독약으로 이게 그 독약으로 어떤 사람이 마시고 죽었다 이것도 이게 팩트잖아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독약 타는 걸 본 적은 없어. 독약을 탄 증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 시간 전에 10분 전에 독약 산 것밖에 없어. 근데 그래도 이게 유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접 증거는 없어요. 독약을 딱 타가 먹인 증거는 없잖아. 예. 근데 간접 증거가 있잖아. 이게 바로 한 시간 전에 독약을 샀다. 이게 우리 간접 증거랍니다. 예. 그러면 이게 간접 증거는 추론 과정을 거치게 돼. 야, 요놈 이게 독약을 샀고 옛날에 또 원한이 좀 있었고. 예. 이런 걸 이게 합리적으로 유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니, 요 놈이 독약을 사가지고 여기 태웠구나. 이렇게 판사가 추론하는 거죠? 네, 그러겠죠. 그럼 이게 도지사가 스마트팜 이게 그 5,500만 불을 대납을 한다. 또는 이게 방북 비용 300만 불을 대납을 한다. 이런 사실을 도지사한테 이게 말도 안 하고 혼자 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공직사... 경험칙에 맞냐고. 그러니까. 그게 상식에 맞냐고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국정원 문건에도 보면 500만 불을 못 내니까 김성애가 북한에 난처해서 쌍방울이 대납한다는 게 국정원 문건에 써놨잖아요. 예. 그 스마트팜 대납 500만 불이 국정원 문건에 있어. 그럼 여기 이화영이가 이재명이한테 아무 보고도 안 하고 내 혼자 처리한다? 이게 상식에 안 맞는, 그래서 상식에 맞는 자백이니까 판사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뭐 이화영의
입이 풀려가지고 이재명의 운명도 끝장이 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 일부 언론에는 이화영이가 이번 주 중에 자기의 입장을 정리한 옥중 편지를 또 이렇게 발표한다 이런 설도 있는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또 할까요? 뭐 하든 안 하든 게 이미 그 이화영의 진술은 오염이 많이 더 걸레가 돼가지고 이제는 범죄가 안 된다니까요. 예. 이제 판사가 한번 옛날 자백 믿어버리면 결국 판사는 증거로 판단하잖아요. 예. 이화영에게 우락가락 해도 이제 뭐 이화영이 말은 콩으로 메주를 썬다 해도 사회 안 믿기 때문에 예. 뭐 큰 의미는 없고 예. 다만 이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걸 확실하게 해주면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뭐 좀 이게 도움은 되겠죠. 뭐 그런 쪽에 무슨 입장 정리가 나온다 그런 그렇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번복해 보면 뭐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아마 이제 서민석 변호사를 계속 신뢰하고 지금 이게 유임을 했잖아요. 네, 그럼 솔직히 17명 중에요. 17명 중에 제가 한 10명 명단을 뭐 10명 아는 놈이야. 근데 그 변호사는 해광의 서민석만 부장판사 출신에 제대로 변호하고 나머지는 전부 방송하는 사람이나 형근택이도 이름이 아직 올라있어요. 아, 쫓겨났는데 변호에서는 쫓겨났어. 그런데 사임을 안 하고 아직까지 형근택 이름이 있어. 그 다음에 설주안에는 한 달 전에 잘려버렸지. 이화영한테 부르라고 했다고 모함을 받고 잘렸는데 여러 개의 그 변호인 중에 지금 여기 그 서민석 변호사 혼자 하기 때문에 이걸 이화영 이거 이제 끝까지 신임해서 간다. 이 말은 이제 그 이재명하고는 이제 불고 이재명은 끝났다. 그다음에 부인과도 끝났다. 그러면 나오면 뭐 문성용하고 재혼하든지 말든지 그걸 알아서 하시고 예,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